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인스트럭터에 관한 것입니다. 인스트럭터에 대해서는 어펜딕스 파트에 설명이 좀 붙어 있어요. 어펜딕스 9번째. 그렇죠? 이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쭉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어펜딕스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겠죠. 제일 마지막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자, 9번째 어펜딕스. Chartered Applied Robotics Educators Association. 그랬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등재된 오픈랩 로보틱스 교육자들의 연합입니다. 줄여서 코리아. COREA.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한국과 좀 비슷한 이름이 나왔어요. Chartered. Chartered라고 하는 것은 등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간의 협회란 말이죠. 그죠? 민간의 협회에 등재되어 있는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자는 교육자인데 두 가지 종류의 교육 주제예요. 첫째는 오픈랩이고 두 번째는 로보틱스입니다. 그죠? 오픈랩 속에 이미 로보틱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만 오픈랩에는 로보틱스 외에 다른 의미도 들어있죠. 뭐냐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오픈에시 플랫폼과 로보틱스 이 두 가지가 주된 측면이 되고 이 두 가지 기술들을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학생들의 학습자들의 그런 학습 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자들의 연합이고 협회입니다. 이 차틀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이는 말인데 왜 해외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변호사들도 민간 협회고 의사들도 민간 협회예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민간 협회이고, 그렇죠? 의사 자격증은 주, 그렇죠? 주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바이그잼이라고 해서 각 주별로 시행을 하는데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시험을 주관하는 것들은 다 협회입니다. 미국의 변호사 협회 바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가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국가주의 체제인데 그 일본에서 건너왔죠. 그런데 이제 점점 영미식으로 어떤 민간 주도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Chartered Association 어떤 민간 협회 연합으로서 어떤 국가적인 정책 마치 변호사 시험 같이 그와 같이 어떤 오픈랩 에듀케이션들의 시험 과정을 주관하고 평가하고 시행할 그런 단체입니다. 아직 가칭이에요.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시험을 치는데 여기 시험을 통과를 했을 때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급 학교의 강사 지도자로 역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제 레벨 1, 2, 3 세 가지 종류입니다. 레벨 1을 통과했을 때 레벨 2를 칠 수가 있고 2를 통과하면 레벨 3를 응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 과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ASIC, Common Sense, Mathematic, 자연과학, 그리고 코딩과 로보틱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시험을 치고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고용, 직업이죠. 그렇죠? 직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코디더 코리아, 교육자들의 연합이죠. 연합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거니까 어떤 변호사 자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변호사 자격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인정하고 그러한 자격증을 가짐으로 해서 법원에 출입할 수 있고 법정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대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자격이 주어지는 게 변호사 자격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러한 Chartered Applied Robotics Educator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요 코리아라고 하는 요 Chartered Membership이죠. 그죠? 자격이라기보다는 Membership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Membership을 가져야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설치된 OpenLab OpenLab이죠. 그죠? OpenLab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 OpenLab에 설 수 있는 그죠? OpenLab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은 일단 둘레 5가지입니다. 5가지이고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평가합니다. 레벨 1을 통과했을 경우에는 이제 킨더가르튼, 유치원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할 수가 있고, 레벨 2일 경우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레벨 3일 경우에는 중등학교니까 우리 지금의 중고등학교에 있는 오픈랩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대학은 기존에 있는 대학의 인스트럭터, 기존의 인스트럭터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 새로운 멤버로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레벨 3를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레벨 3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멤버십입니다. 자격이라기보다는 자격이라 그러면 꼭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과 비슷하니까 이건 민간 자격증이 되는데,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는 말은 멤버십이란 말이죠. 멤버십 레벨 3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 기존에 있는 지도자들로 승인을 받았을 때 새로운 대학에 설치된 오픈랩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차틀드라고 하는 말은, 왜 차틀드냐 하니까 이 코리아, 그죠? 코리아의 차트라 그러면 흔장이라고, 흔장, 그죠? 흔장의 그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차틀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명부, 흔장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어떤 오픈랩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 학습자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의 어떤 자질에 대한 자기 검정, 그죠? 스스로 그 능력과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기 정화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구성을 한 거예요. 시험은 5가지 종류이고, 첫 번째가 이제 윤리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코드 오브 에식스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윤리학. 이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윤리학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변호사협회, 미국의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 뭐 금융종사자협회들은 다 나름대로 코드 오브 에식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코드 오브 에식스를 준용해서 코리아의 코드 오브 에식스, 뭘 할 수가 있고 뭘 해서는 안 되는지, 그죠? 그런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common sense는 상식이죠. 상식은 재밌게도 수업 내용이 헌법입니다. 그 나라의 헌법.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헌법이 common sense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공공의 어떤 소양과 양식은 우리나라 헌법에 다 기술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만 잘 이해하고 잘 숙지하면 상식적인 삶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헌법,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헌법과 다른 국가들의 헌법 간의 차이점,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한 합의 내용이 다른 나라들의 기초적인 합의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다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학시험입니다. 수학은 알지브라와 삼각함수, 뭐 기하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시험들은 다, 이러한 과목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은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와 우주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들입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이미 강의들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고 지금 강의들도 또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도 있고 올라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쯤이면, 이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 아마도 여기 있는 강의들이 다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과정부터 해서 대학 과정까지, 유치원부터 해서 쭉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죠? 연결돼 있죠? 중등사,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헌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국가오법도 있고, AI와 소셜 인프라, 인공지능과 어떤 사회의 산업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계라든가 소득과 분배, 이런 개념, 개인과 공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숙지를 하시면 여기서 기본적인 이제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험 출제 문항들이 제시가 되고, 이 문항들은 다 문제은행식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 풀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딩인데, 코딩 부분을 설명하기 앞서서 그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여기 있는 과목들을 다 이수를 했어야 됩니다. 다 수업을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떤 후보자가, 그게 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 MOC의 어떤 러닝 히스토리,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과목을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것도 오픈에시 블록체인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위 변조가 될 수 없도록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하고도 공부를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한 기록이 있을 때 그 기록을 기초로 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모든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면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자기가 공부한 것들이 다 기록이 남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면은 어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신청하고, 그런 다음에 시험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치러서 레벨 1과 2, 3, 난이도가 당연히 다르죠. 레벨 1은 좀 쉽고, 레벨 2는 조금 어렵고, 3는 더 어렵죠. 그죠? 그리고 대학의 지도자들은 3를 마친 사람들 중에서 또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가 이제 코딩과 로보틱스 과목인데, 요 과목들도 마찬가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로보틱스 과목들이잖아요.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조금 복잡한 것까지 다 과목이 있고, 코딩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과목들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코딩과 로보틱스 과목을 공부를, 시험도 먼저 쳐야 되는데, 시험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니까, 여기 있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픈해시의 코어 모듈들 있죠. 코어 모듈. 여기에 항목이 The Core Technology of OpenSea Platform도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디지트 숫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21 돼 있고, 다음에 211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2131 돼 있잖아요. 이 디지트 숫자가 몇 자리죠? 하나, 둘, 셋, 네 자리고, 얘는 세 자리고, 얘는 두 자리잖아요. 그죠? 시험은 이렇게 칩니다.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짓 4개짜리 펑션을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지니까 간단하죠. 인풋 있고 아웃풋 있고, 입력되어야 될 함수 파라미터가 있고, 출력되어야 될 리턴 값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대로.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 값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펑션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네 자리 수의 펑션입니다. 그죠? 그것이 시험이고, 혹은 세 자리 수 펑션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디지 세 자리 수의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이 시스템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느냐, 이 펑션들은 이게 세 자리 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자리 수 펑션도 있죠. 두 자리잖아요. 이 두 자리 수 펑션은 이 전체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세 자리와 네 자리를 다 합쳐서 인풋값과 아웃풋값만 주어주고, 썸머리가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내부적인 세부 내역들을 스스로 구성해서 작성할 수 있느냐, 이게 두 자리수 펑션이 됩니다. 그죠? 그 시험이 요거 되는 거예요. 레벨 1이 네 자리수, 레벨 2가 세 자리수, 그리고 레벨 1은 두 자리수. 아닙니다. 레벨 1 네 자리, 2가 세 자리, 레벨 3가 두 자리 펑션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펑션들의 종류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으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게 출제될지는 기본적으로 모르지만은,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 있는 코딩 커리큘럼들, 그리고 저희가 녹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강좌들 있잖아요. 그 강좌들을 학습하게 되면은 누구나 여기 있는 과정들을 쭉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다 풀 수 있을 정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시험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이 글자가 잘못됐군요. 네 자리, 세 자리가 아니고 네 자리고, 세 자리고, 두 자리, 레벨 3가 두 자리 됩니다. 그럼 레벨 1, 레벨 그 여기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의 인스트럭터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레벨 3를 통과하고, 이 이그제미네이션을 통과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른
대학의 지도자들로부터 승인을, 동료로서 승인을 받았을 때 대학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그제미네이션, 기본적인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그럼 이 시험을 쳐서 이 자격을 획득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 어디든, 전 세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오픈랩이든 간에 그 오픈랩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전 세계 학교가 80만 개 학교 있잖아요. 그 80만 개 학교 중에서 어디서든 로보틱스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코리아라고 하는, 그죠? 어소시에이션이죠. 코리아 셔틀드 오픈랩 로보틱스 에듀케이터스 어소시에이션에서 그 능력과 직무 적합성을 보증을 하는 거예요.